내가 왜냐면 이거를 랜덤으로 나와봤는데 얘가 왜 굳었다고 느꼈냐면 내기 싫어 얘를 내기 전에. 그래서 내 앞에 필드가 구려지더라고. 나는 랭크에서 건담 플레이 만났는데 짐, 판블라드 만났는데 짐. 이긴 경력이 없네요. 아 매직빵님 있으시네. 투기장에서 에메리스 용사냥꾼 요거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에메리스인가? 뭐 몰라 나. 아 그거 나 한 번도 안 써봤어. 사냥을 시작하지. 일단 덱 구성 자체는 알량에 들어가는 재료 두 개랑 용사제에 들어가는 재료가 두 개가 있어요. 서로의 장점들이 섞인다면 정말 최고의 덱이 되겠죠? 하지만 단점이 섞인다면 정말 쓰레기겠죠? 반갑네, 여행자여. 일단 전사 퀘스트가 있냐 마냐가 중요한데. 마마무 드래곤 슬레이어. 퀘스트 있네요. 그래도 냥꾼이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야 오 넘기고요. 동전 안 쓰고. 전사는 퀘스트 깰 때까지는 그냥 존버고. 어 나왔다. 이게 에메리스 카드인데 나갈 수만 있으면은 뭐 뒷심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안 써봤지만 한번 랜덤으로 나왔을 때 써본 것 같아. 랜덤으로 나왔을 때. 무거워요. 알내고 턴종. 그 다음 쇼내고 턴종. 이런 식으로 그냥 동전 아끼면서 랜디를 바라볼 것 같죠? 양코는. 그리고 이게 발리면 세네요. 한 번에 16 데미지면. 그렇죠. 다시 쇼하고 쳐놓겠죠 아무래도. 양꾼은 지금 너무 편해요. 전사가 퀘스트 스틱도 하나밖에 안 쌓았고 영능 두 번이나 찍었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63님 옷 어디서 나셨어요? 받았어요. 받았어. 선물 받았어. 오늘 컨셉은 해리포터입니다. 망투예요 이거. 그리핀도르 망투. 전사는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만약에 전사라면 바이언덕 수병에서 뽑은 도발을 내거나 자동화 망치가 있으면 자동화 망치를 미리 껴놓는다? 그거 말고는 아니면 박밀로 쇼를 자른다? 있다면? 렌투? 이거 난투 엄청 빨리 뺐죠? 사냥꾼이? 이것도 그리고 나쁘지 않아. 알 어차피 천천히 갈 거라면 두 번째 난투 뺄 때 괜찮거든요? 굳이 지금 안 쳐도 돼. 물론 깨는 게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 칼 5턴에 난투 뺀 거 치고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떠도는 괴물이 여기서 나왔지? 비밀을 안 쓰는 덱일 거예요 아마. 여기가 좀 중요한 턴. 바로 아빠 이러면은 에메리스가 한 턴 늦긴 하죠. 떠도는 괴물 양초화살의 영능으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얘도 느려지고 얘도 느려져요. 그럼 이거 핸드가 너무 꼬여. 전사는 난투 빠졌고 바이언덕 수병 하나 냈었고. 아 센진이라 딱히 할 게 없는데 이번 턴도. 얘는 근데 제거해야 될 텐데. 7이면 7-4면 굉장히 위험한 공채라서. 아니 아니요 그 공격력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너무 세니까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 얘는 아주 위험한 하신이기 때문에. 관전권 대치는 티켓에 와서 신청하시면 돼요. 박밀 뽑았나? 아 이것도 못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 쉬면 안 되는데 뭐 좋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는 망한 게 아니라 원래 홀수 퀘스트 전사는 원래 저래요. 플레이가 원래 아무것도 안 해. 이제부터 양꾼이 센 턴이고 전사도 이제부터는 막을 만한 턴이거든요. 알 두 개가 이제 두 번째 난투에 거슬려서 그렇지. 여기서 전사가 해야 될 건 얘를 잡으면서 뭘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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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쁘지 않아요.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차피 방어도 높으니까 한번 더 뻑일 수 있어요. 무난했고 영능. 오케이. 카트레나가 아무래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카트레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육삼님 관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오후부터는 뭔가 진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딱히 진지하게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따로. 근데 5급부터가 약간 할 줄 알아진다 그러나? 플레이가 깔끔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설같이 하기 편해. 그 이상 등급은 그냥 재밌게 보는 느낌이 크고 실수가 많아서. 여기서 두 번째 난투가 있다면 사용할 것 같거든요? 없다면은 그냥 하수인으로 낑겨 막아야 돼. 난동이 빠져요. 13 체력. 그 다음에 와, 야 사바나 사자까지. 피카츄도 아니고요. 아 전사놈 영능을 진짜 망치질해서 났다. 덕줄 좀 그만 태워라. 이러면 어떻게 가나요? 에메리스 양꾼을 돌릴 때 얘를 내기 전에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안 내나요? 얘를 다 받고 싶거든. 내가 왜냐면 이거를 랜덤으로 나와봤는데 얘가 왜 굳었다고 느꼈냐면 내기 싫어. 얘를 내기 전에. 그래서 내 앞에 필드가 구려지더라고 나는. 근데 또 이거 이것만 털기도 애매한 게 2일 2일이 되니까. 오? 괴물도 안 썼고요. 근데 비밀은 저는 무조건 거는 게 좋았을 것 같은 게 그냥 지금 이 분께서는 떠도는 괴물은 지금 걸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틀린 건 아닌데 내가 건다고 해서 이거 떠도는 괴물인지 아닌지 얘는 모르거든요. 두 번째 의술사에서 주문석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확률이 너무 낮은데 이거를 걸면은 얘가 저격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플레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에메리스 전사 카드였으면 판도 아니었을까. 양꾼은 잘해봐야 세 장 강화 정도. 근데 네 장 강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왕크루시를 16, 16으로 만들었다는 건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이 16, 16은 진짜 말 이게 거의 예측을 못하니까. 어? 아 이거 떠도는 괴물 써놨으면은 아 까비 이거 때려 넣는다? 오 전사는 그냥 틀어막을 생각. 무슨 플레이를 할지. 징표에 무기로 하나는 제거. 그럼 9만 원 남죠? 8에 16짜리에 거대한 하수인을 낸다. 그리고 8일짜리를 살리도록 유도한다? 그러면은 자동화 망치 각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왜 살렸죠? 그리고 얘를 쓰면은 얘가 용족이 없는데요 이제? 용이 맞나보죠 뭐. 이 열쇠장이 다 용인가봐요.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망치를 빼고 싶다는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한번 해설할 때처럼 내가 진짜 해설을
짜였을 때처럼 내가 포장을 한번 해볼게. 자, 자동화 망치의 내구도를 빼기 위한 일부러 남겨두는 선택과 용이 13장이 있기 때문에 얘를 안 쓰고 얘를 써는 선택. 자, 박미래 툭 열받죠. 뭐 본인 선택한 거니까요. 자, 이제는 수비는 다 맞췄어요. 이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용이 안 나왔네요. 그래도 마지막 이게 이길 수 있는 수 같아요. 마지막은 괜찮았네. 이걸 뽑고 이거 이거 뭐 이거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다고 했을 때 6 데미지 남고. 근데 도발은 있을 거예요. 여섯 장 있는데 도발이 없을 것 같진 않거든. 어, 그렇게 너무 모호하면. 근데 이거 못 정리하면 죽겠다. 전사도 다 막지 않았다. 뭐가 없다면 전사는 뭐 내고 난투라도 돌려야 돼요. 얘를 못 잡는다면. 맞으면 잡을 수 있나요? 이거 먼저 썼다는 거 맞으면 잡는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오! 미? 아니 명치로 찍어도 상관없어. 정리만 하면. 아! 카자. 카자! 이것이 바로 에메리스 왕쿠르시 큐브냥. 자, 이제 전사가 이걸 막으려면 전턴보다 더 힘들어졌거든요. 영능을 먼저 쏘고 얘를 맞춘 다음에 하나를 내고 난투를 돌려요. 그 다음에 살면 되겠네요. 맨 왼쪽 맞. 이렇게 이거는 솔직히 사냥 사냥꾼이 실수를 했는데 덱이 나쁘지 않았어. 전사 상대로 너무 좋았어. 뒷심이 너무 좋아서 딱 왕쿠르시 한번 못 막으니까 지네요. 카트레나까지 다 막았는데 전사 진짜 약하다. 못하니까